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통령 사면도 가능해지는데요. 청와대는 재판 직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 사면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재판 소식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탄핵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드립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상구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겁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오늘 판결로 총 22년간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돼 오늘까지 1386일, 3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39년 87살이 돼야 만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 중 최장기간 수감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 사면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많지만 크게 보면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혐의는 이미 판결이 났고 앞에 두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온 건데요. 가장 무겁게 처벌받은 사안은 어떤 건지 이어서 정현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국정농단 수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사원 씨 소환 조사로 본격화됐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직권 남용과 강요 등 5개 제목, 1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면세점 선정 대가로 롯데와 SK가 낸 K스포츠재단 기부금 등 592억 원이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이후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건 징역 15년이 내려진 뇌물 혐의입니다. 삼성, 롯데, SK 등의 거액을 지원하라고 한 것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받은 것과 별개로 특활비를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한 행위, 기업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KT, 포스코의 최성원 씨 관련 회사의 지원을 강요한 혐의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오늘 판결을 통해 강요 부분은 모두 무죄, 직권남용은 일부 유죄로 결론 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사면의 조건은 이제 갖춰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건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청와대가 오늘 재판 직후에 낸 입장에는 이 사면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 논평 두 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평 두 개 보셨는데 어느 게 청와대 논평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면 위쪽이 청와대, 아래쪽이 제1야당 국민의힘입니다. 두 논평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법과 민주주의를 똑같이 강조했고요. 불행한 사건, 불행한 역사로 평가하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와대나 국민의힘 모두 더 이상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논란을 만들기 싫다는 의미에서
원론적 입장만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조만간 열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는 네. 기자들이 모를 테니까 뭔가 답변은 하겠죠. 물론 그렇겠죠. 국민들이 이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게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면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면서 이 결단을 조금 미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눈높이란 말이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이 국민 눈높이, 뭐 여론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물론 여론조사일 수도 있겠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일 수도 있겠죠.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국민통합에 대한 기여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앞섰습니다. 이런 여론과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사면을 주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면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요. 뭐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네, 물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관행상으로 좀 보면요. 가장 가깝게는 3.1절 특사가 있습니다.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약 한 달 전이 됩니다. 선거 이후엔 8.15 광복절과 연말 특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임기 말에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서 특별 사면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네. 명만 사면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두 명 중 한 명만 사면을 할 경우에 통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송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 당장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면 이야기를 왜 꺼냈던 겁니까? 그것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이 청와대와 네. 조율도 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일단 뭐 새해 초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긴 한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일단 대통령과 상의 없이 본인의 이 통합을 위한 소신을 밝힌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을 여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대통령에게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 많진 않아 보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에 통합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했는데 예상보다 반발이 심해 일단 물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